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,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세 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.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. 네덜란드 남부 도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, 최태원 SK 회장이 방문했습니다. ASML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지탱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ASML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입니다.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, 5G,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세 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각각 ASML과 연구개발을 함께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는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&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ASML은 한국 손님들의 클린룸도 공개했는데 2나노미터 이하 단위 공정이 가능한 최신 노광 장비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환영식부터 ASML 방문, 만찬까지 알렉산더르 국왕과 어제 하루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오늘 네덜란드의 행정 수도인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를 만나 회담합니다. 헤이그는 100여 년 전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특사들을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이준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.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.